빰빵이님 사연입니다. 스리랑카에서 본 끔찍한 그것. 안녕하세요, 빰빵이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약 2년간 수련을 받는 바람에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예전 사연에서 사제의 길을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수련이라는 것은 수도회 안에서 정식 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등 세상의 곳에서 떠나 자신의 영적 수양, 육체적 수련을 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편의를 위해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때는 내가 수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던 시점이었어. 우리 수련소는 스리랑카, 인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 사람, 그리고 유일한 한국인인 내가 머물고 있었고, 수련 1년차와 2년차 총 20명이 함께 머무는 국제 공동체였어. 2023년에 스리랑카는 매우 더웠는데 엘니뇨까지 덮쳐서 비가 안 오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풀은 말라 죽고 가축도 마실 물이 없었어. 그때는 정말로 사람이 마실 물조차 없어서 최악의 상황이었어.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에 습한 날씨가 이어져서 매일 땀으로 샤워할 정도의 날씨였지. 수련장인 인도 신부님은 물을 아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루에 딱 한 번만 샤워를 허용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물을 구해왔으나 그마저도 가축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 어느 날 모든 일과가 끝나고 동기들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같이 있던 스리랑카인인 제임스에게 물어봤어. 그때 시간은 오후 6시경이었고 아직 해가 중천인 상황이었어. 제임스, 저게 뭐야? 어디? 뭘 가리키는 거야? 저기 언덕 나무 밑에 하얀 거. 귀신 아니야? 내가 귀신이라는 외침에 모두가 모여서 그것을 봤어. 귀신이라고? 귀신이 어디 있는데? 저기 하얀 거 있잖아. 내가 가리킨 쪽을 빤히 보던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 아, 그거 물펌프야. 너 귀신 무서워하는구나. 이참에 귀신 얘기해줄까? 우리 스리랑카에서는 총 두 가지 귀신을 조심하면 돼. 하나는 몰구고 하나는 칼리야. 몰구는 뭐고 칼리는 뭐야? 몰구는 스리랑카 현지 귀신인데 머리는 하얗고 몸도 하얘. 다만 얼굴만 빨갛거든. 몰구는 어디 가질 못해서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 몰구를 보면 절대 뒤를 보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잡아먹힌다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 주도 아저씨가 봤다고 했어, 수련소 안에서. 여기서 주도 아저씨는 수련소에서 일하시는 일반인 신자분이시다. 어디서 나타났대? 네가 귀신이라고 착각한 저 물펌프 근처에서. 너 절대로 거기 가지 마라. 뭐 갈 일이야 있겠냐마는, 귀신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온갖 독충과 뱀들이 우글거린다고. 갔다가 죽을지도 몰라. 아직도 귀신 이야기 중이냐? 잠시 자리를 비웠다 다시 온 인도인 테드가 물었어. 다 끝났어. 근데 칼리가 뭐냐? 인도 귀신. 뭐 자세히 말하면 힌두 귀신이 맞으려나? 죽음의 신이지. 걔가 네 꿈에 나오면 넌 그냥 죽는 거야. 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몸이 파랗다면 조심해. 아, 그나저나 너무 덥다. 이러다 우리도 죽겠네. 기우제라도 지낼까? 옆에서 손부채질을 열심히 하던 중국인 챙이 말했어. 그 미신 아니냐? 그거 하다 걸리면 우리 수련장님한테 반죽음이 될걸? 아마 잘리겠지. 수련장에서 죽나 더워서 죽나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냐? 난 해볼래. 그렇게 나와 챙, 제임스, 테드 등 수련 2년차들은 수련장 몰래 코코넛과 기타 여러 음식을 간소하게 차려 기우제를 지냈어. 그러던 중 챙이 물었어. 야, 무슨 소리 안 나냐? 물소리 같기도 하고 빗소리 같기도 하고. 난 안 들리는데?
테드의 말에 제임스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 빗소리 같은데? 드디어 하늘이 우리 바람을 들어줬나 보다. 전혀 비가 올 날씨가 아닌데? 구름도 없잖아. 멀리서부터 비가 오는가 보지. 그때 내 눈에 또 무언가 하얀 게 보였어. 근데 저거 하얀 거 뭐냐? 너 귀신 타령이냐? 테드의 한숨 섞인 말에 챙이 손을 뻗어 보이며 말했어. 정말 보이는데? 저 하얀 거 뭐지? 근데 소리가 저기에서 나는 것 같아. 저게 소리를 낸다고? 어, 저런 건 처음 봐. 그걸 빤히 보고 있던 제임스가 외쳤어. 뭐야? 진짜 귀신이야? 몰고 아니야? 도망쳐! 그 소리에 우리는 모든 걸 내팽개치고 수련소로 도망쳤어. 몰고인지 뭔지 그 하얀 것은 정말로 있었으니까. 수련소 주위에는 언덕과 숲이 있었는데 처음 발견한 그 하얀 것은 수련소 근처 두 번째 언덕에 있었고 기우제를 지내면서 발견한 하얀 것은 수련소 건너편 첫 번째 언덕에 있었던 거였지. 멀리서 본 그 하얀 것의 생김새는 뭐랄까 새 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고 탈춤에 나오는 사자탈 같은 걸로 보였어. 하지만 평범한 모습이 아닌 작은 사자탈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지. 그 하얀 것 쪽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예전에 왓슨님 방송에서 들었던 장산범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느낌이었지. 그리고 그것은 점점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았어. 위치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 정신없이 뛰다가 테드가 멈칫하더니 말했어. 잠깐, 근데 우리 기우제 지내놓은 거 수련장님한테 걸리면 안 되지 않냐? 맞다, 근데 그거 진짜 몰고면 어떡해? 먹히는 거 아니야? 야, 난 못 가. 그래도 그거 치워야 할 것 같은데. 챙, 네가 하자고 했으니까 빨리 가서 치워. 뭐? 나 혼자 가라고? 챙이 억울한 듯 말하자 제임스가 앞장섰어. 그럼 나도 같이 가자. 난 몰고가 보고 싶거든. 그게 진짜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주도 아저씨한테 말해놓을게. 그렇게 제임스, 챙, 주도 아저씨 이렇게 세 명이서 정리하러 갔고 약 20분 뒤에 물건들을 안은 채 딴 방법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잔뜩 겁에 질려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제임스와 챙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 왜? 무슨 일인데? 테드가 다시 묻자 제임스가 조심스레 입을 뗐어. 몰구가 아니었어. 어떻게 그런 얼굴이... 얼굴? 그 얼굴을 봤어?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아니야. 아, 왜? 왜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아무리 물어도 제임스와 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의 얼굴을 본 것은 나중이었지. 게다가 그때부터 제임스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다음날부터 무언가에 홀린 듯 몽롱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수업 시간에도 딴짓을 했으며 번번이 수련장님께 불려가 혼이 났지. 이유를 물어보면 자꾸 그 하얀 것의 털을 다시 보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한움큼 가져다가 소장하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었어. 몇 달간 그 하얀 것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덥고 건조한 날씨가 끝나고 드디어 비가 오게 되었고 그동안 밀린 일들이 많아서 하루하루가 바쁘게 흘러갔지. 그 와중에 제임스는 여전히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봤었던 두 번째 언덕에 자주 가게 되었지만 그것을 볼 순 없었어. 하지만 그의 바람 때문이었을까. 그 하얀 것은 드디어 우리가 생활하는 수련소 근처까지 온 거야. 비가 잠깐 그친 어느 날 밤 우리는 곤히 자고 있었는데 수련장님이 그 하얀 것을 보게 되었어. 수련장 신부님은 잠이 오지 않아서
묵주 기도를 하며 수련소를 거닐고 계셨는데 우리가 자고 있는 방 창문에 딱 붙어있는 하얀 것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들었대. 빗소리도 내고 바람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 등을 내며 창문에 붙어서 손 같은 것으로 긁어대고 있었고 손전등으로 그것을 비추니 그것이 수련장님을 보다가 사라졌다는 거야. 하얀 털도 그렇지만 무언가 소리를 흉내내는 것도 장산범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의 얼굴.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입이 있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이 있는 등 한마디로 눈, 코, 입이 자기 마음대로 배치된 모습. 수련장님은 그것의 얼굴을 보고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 아침에 우리는 그것이 흘리고 간 털을 보았고 수련장님은 그것을 태울 것을 명했지만 제임스가 자기가 하겠다며 그것을 가지고 갔어.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제임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졌지. 뭔가 대단히 소중한 것을 숨기려는 양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혼자 낄낄대고 웃기도 하는 등 마냥 행복한 모습이었어.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소리 지르면서 못 오게 막기도 했고. 수련장님이 그것을 발견하고 4일이 지난 밤. 그날은 비가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해. 딱 귀신이 나올 분위기였지. 번개가 미친 듯이 치는 밤. 우리는 본 거야. 우리 방은 복도식으로 이어져 있는 데다가 방음이 잘 안 돼서 한쪽 방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거든. 심지어 수련장님 방까지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자고 있었는데 칼이나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듯한 불쾌한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 때문에 우리는 깨게 되었고 손전등으로 창문을 비추니 그것이 얼굴을 바짝 뜨고 우리를 한 명씩 돌아가며 보기 시작했어. 그 끔찍한 얼굴 때문에 우리는 순간 얼어버렸고 10초간의 긴 정적 후에 모두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 덕분에 모두가 깨게 되었고 수련장님 또한 마찬가지였지. 우리는 그대로 옆방으로 도망갔지만 그것도 우리를 따라오는 듯 옆방 창문에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더라. 그렇게 우리를 쫓아오는 그것과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고 일꾼과 신부님들이 다 나오셔서 그것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자 그것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빗속으로 사라졌어. 다음날 경찰이 수련소에 도착했고 그것의 생김새라든지 크기 등을 모두 질문한 후 수시로 순찰을 돌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갔지. 그리고 우리 역시 수련장님께 진검사를 당했고 제임스가 그 하얀 것의 털을 버리지 않고 간직한 걸 들켜 그 즉시 수련소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어. 그 하얀 털은 수련장님이 보는 앞에서 태워졌지. 그것의 존재가 무엇인지 토의가 이루어졌으나 장산범을 언급하면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일본에서 건너온 귀신 같다고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며 얼렁뚱땅 넘겨버렸지. 그 이후 그것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 내가 목표가 아니었던 걸까? 방출된 제임스가 목표였던 걸까? 그 하얀 것도 제임스의 소식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지. 나는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하얀 것은 어떻게 됐을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게 정말 장산범인지 그의 생명체인지 아니면 기형의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으나 첨님 방송에서 보았던 장산범의 특징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짐승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목격된 이후로 염소라든지 닭, 개 등 가축들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다 같이 목이 잘린 채로 발견되었는데 이게 칼로 자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뜯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의 얼굴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창백하고 멋대로 달려있는 눈, 코, 입. 자세히 말하자면 한쪽 눈은 턱 쪽에, 다른 눈은 오른쪽 광대 부분에, 입은 이마 중앙, 검은 코는 왼쪽 눈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눈이 아주 섬뜩했습니다. 흰자가 없는 새까만 눈. 눈코입이 모두 까만데 웃고 있던 그 모습.